나무젓가락으로 뭔가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 건 5년이었죠. 2005년.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거는 칼이었고요. 제가 일본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카타나?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홀로 나무 검진을 표현하는 게 좀 많았어요. 반짝반짝하게 만들으니까 진짜 칼같이 보일 정도로. 제일 오래된 작품 뭐? 그게 이거일 거예요. 바람의 나라에서 나왔던 그 용목이라고 하죠. 칼 뒤에 네. 이거 장식까지 다 넣으셨네요. 비비탄입니다. 아, 비비탄이에요? 네, 비비탄 뚫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원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약간 잔머리 굴리기.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페이트에 어떤... 나오는 세이버의 칼. 첫 번째 칼이었죠. 칼리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데빌 메이 크라이라는 게임에서 네로가만 쓰는 검이 있어요. 또 블리츠가 그때 유행했어요. 네. 지금은 없는데 수백설이라고 있어요. 수백설이라고 그거 만들고 그와 동시에 만든 게 얘. 선세차머리라고. 그때 당시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검심이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만들려고 좀 고생 많이 했죠. 그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 내가 좀 칼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매번 똑같은 거 만드니까 그 남들은 신기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약간 식상해지더라고. 이제 슬슬 그렇겠죠. 호일로 싸보고 도색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식상하니까 그때 총을 만들었고 제일 처음 만들었던 건 이거고요. 헤일로 시리즈 나왔던 총인데 뭐 어설트 라이플, 샷건, 그 저격소 총 그렇게 나가다가 한번 각 잡고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AWP. 볼트가 움직이게끔 볼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일단 움직여요. 그리고 안쪽에는 선창을 빼가지고 총알이 있게끔. 우와. 지금의 어떤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 도색이 없다. 도색이 없다? 왜 네. 도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잠수함이에요 이게. 초화대다단이라고 해가지고 풀메탈 패닉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잠수함인데 서페이스 올리고 다시 도색하고 서페이스 올리고 다시 지웠다가 다시 올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내가 뭘 만들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나무젓가락을 깎아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건데 결국은 프라모델하고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 딱 도색을 그만둬요. 그 이후 작품도 이제 도색을 거의 안 하거나 일부만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에 만들었던 게 진영역. 그때 당시 폐역하기 일보 직전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옛날 철도역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죠. 하고 여기는 실내도 구현을 나름대로 하고 실내를 나름대로 그때 당 대합실이라던가 사무실 뭐 카운터 이런 거 화장실까지 다 구현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만든 게 얘죠. 엘소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키우고 있던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들 괜찮게 저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건데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거 만들 때는 적당히 만들어서 사실 적당적당히 만들었어요. 얘를 비율도 안 맞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난 그건 안 되겠다. 골격이라던가 이 캐릭터하고 똑같은 체형의 자료를 정말 구글이나 인터넷으로 막 뒤진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만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했을 때 이거만큼 그렇게 내가 거의 미친 듯이 만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 만든 게 오베론, 그 다음에 오필리아, 페르디난드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어디 나오는... 엘소드, 역시 엘소드예요. 엘소드. 네, 그러니까 이제 전직을 할 때마다 뒤에 동료가 생겨요. 그때 제가 처음에 2011년에 그 만들 때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애들도 만들고 싶다라는 그때 그 복선을 깔고 나서 16년 7월까지 해가지고 저 완성을 한 거죠. 드디어 하나의 패키지 시리즈를 네, 시리즈를 5년에 걸쳐 만든 거죠. 근데 이걸 만들면서 좀 아쉬움은 또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남자 캐릭터를 만드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남자 캐릭터 왜네요? 근육을 표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걸 만들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최대한 그런 걸 안 하게끔 약간 두꺼운 가죽 질감이 나게끔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죠. 가동은 안 되게 만들어 관자를 만들면 좋긴 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때만큼 포징을 갖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꿈꾸는 자세를 그대로 보존한다? 그때는 내가 이런 자세를 원했다. 그 자세를 만드는 거죠. 이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만든 게 얘예요. 그 메르시 오버워치 좀 만들어달라고 처음으로 요청작이었죠. 요청작을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니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주지 않겠다. 내 취향을 넣겠다 해가지고
동안 페이스, 약간 어린 페이스로 만들었는데 메르시에 그거 오덕 묻었다 해가지고 이거 직살나게 먹었습니다. 머리를 내가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머리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머리 헤어에. 자, 목금머리를 만들고 나서 이제 되겠네 싶어가지고 만든 게 롱머리 링, 롱헤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예전. 역시 엘소드 캐릭터고. 붙인 다음에 조각을 해. 그렇죠. 붙이면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를 전체를 깎는 거죠. 붙이고 또 가공하고 붙이고 또 가공하고. 저는 뭐 원래 뭉쳐서 쓰니까 네. 하나를 만들 때 다 일단 다듬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합쳐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진짜. 그러니까 첨가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첨가공을 많이 하면 그다음부터 조각을 시작하는 거죠. 예전엔 커터컬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조각기를 많이 쓰죠. 드레멜이라고 해가지고. 제작은 어떤 식의 순서를 이렇게 진행이? 일단 처음에는 자료를 계속 모아둔 다음에 어느 정도 자료가 모이면은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다리부터. 다리부터 만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쉬우니까. 전 제일 만들기 쉽더라고요. 제작하는데 좀 신경을 쓴다? 얼굴하고 손은 많이 신경을 진짜 많이 써요. 예쁘게 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계속 쥐는 모션, 휘는 모션, 뭐 손을 건네는 모션 이런 것들을. 손도 예뻐야 되고 그러던 거기에 맞추면 손이 두껍거나 그러면 또 안 이쁘거든요. 얼굴은 눈을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을 내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실은 레이저 각인기라고 있어요. 얘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한두 달 뒤에 시작한 게 가장 마지막에 만든 거가 이거 그랜드마스터죠. 그랜드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엘소드 캐릭터. 엘소드라는 게임이 좋아하셨나봐요. 지금의 와이프를 그때 만났으니까 약간 애착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색이 많아요.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예쁜 머리에 예쁜 롱헤어에다가 주름을 만들자라는 최종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부 도전 과제가 있는 거죠. 갈라진 머릿결을 어떻게 내가 구현하겠다. 이걸 위해서 제가 일본을 넘어 오사카에 놀러가가지고 피규어를 그때 사왔죠. 똑같은 머리를 캐릭터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만들었죠. 특히 나무젓가락으로 빨간색이 없거든요, 나무가. 무슨 뭘로 칠하신 거예요? 유성 매직입니다. 굳이 나무젓가락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 나무젓가락이 많잖아요. 어딘지 있으니까. 나무젓가락이랑 커터칼이랑 본드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많이 했죠. 피규어를 만든 건 10년이 됐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잡힌 것들, 이 잡힌 것들을 다른 걸로 재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이제 업이다. 그래서 업이 두 개, 저는 그래서 어쩌면 업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있고 그리고 이 공예를 하는 업이 있고 이만 할 거면 계속 해보자. 어디까지 가보실 생각이세요? 옷의 질감까지는 어렵더라도 옷의 주름, 옷의 주름은 진짜 해보고 싶어요. 주름이랑 머리 헤어 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은 좀 거기 두 가지가 정말 수건 작업으로 두고 하고 있는데 진짜 수건 작업이에요. 예전부터 이렇게 뭔가 손으로 예, 깨작해서 이런 거는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죠. 조문딱 해가지고 한때는 레고였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고무차르기였고 지금은 나무젓가락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사람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레고를 만들어도 사람을 만들고 있었고 이제 고무차고로 뭔가를 만들어도 사람을 만들고 있었는데 나무젓가락이 한번 꽂히니까 또 역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다가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딱 보니까 본인의 역사가 이렇게 있네요. 저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년 어떠세요?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진짜 거의 열심히 삽질했구나. 저는 사실 제가 금손이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금손이다 뭐 잘 맞는다 손재주 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단지 나무젓가락으로 여기까지 나무젓가락이라는 특히 나 목공예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평가를 좋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